안녕하세요. 식물생각농장의 이명준입니다. 플루메리 씨앗을 하루 정도 물에 담궈준 후, 씨앗의 깃털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흙에 심어주었는데요. 흙에 심어주고 난 후, 열 하루, 11일이 지나니까 씨앗들의 일부가 머리를 들고 새싹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싹을 올린 후, 4일 정도 지난 15일 후에는 여기저기서 새싹들이 머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머리를 올리면서 씨앗 겉껍질을 벗은 새싹들도 있고요. 겉껍질을 벗지 못하고 투구를 쓴 채로 올라오고 있는 새싹들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18일 정도가 지나니까 새싹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새싹들을 보게 되면 씨앗의 겉껍질을 벗고 나온 새싹은 키가 크지 않고 씨앗의 겉껍질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발아된 새싹들은 키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떡잎을 펼치면서 분잎이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발아한 지 일주일이 또 지나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새싹들이 떡잎을 펼치고 분잎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루메리아 씨앗을 물에 담그고 흙에 심어서 발하는 기간은 총 25일 정도가 소요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발효율도 좋고 성장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